미니 PC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미니 PC들은 성능이 좋지 않거나 소음이 높아서 큰 각광을 받지 못했지만 하드웨어들이 소비자력 대비 성능이 점점 높아지고 크기가 작아지는 이 시점에서 많은 미니 PC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텍의 Z박스 매그너스 EN970 미니 PC가 있습니다. 조텍은 미니 PC 초창기 때부터 Z박스라는 라인업으로 여러 제품들을 만들어 왔고 베어본으로 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저들이 직접 원하는 SSD, 램 등 성향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현재 미니 PC 시장에서 높은 선두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Z박스 매그너스 EN970은 게이밍용 E시리즈 중 가장 상위에 위치한 미니 PC입니다. 브로드웰 i5-5200U CPU와 지포스 GTX 960이 탑재되어 있어 어느 정도 게이밍 성능은 보장되었다고 할 수 있죠. i5-5200U는 비록 듀얼코어지만 하이퍼스레딩을 지원하고 지포스 GTX960은 하이엔드 그래픽은 아니지만 고사양 게임을 무난하게 구동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미니 PC지만 하드웨어는 데스크탑에 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5인치의 SSD나 하드디스크를 2개 장착할 수 있고 NVMe를 지원하는 M.2 SSD 슬롯도 마련되어 있어서 저장장치에 대한 확장성도 높은 편입니다. 가로세로 약 20cm의 정사각형 디자인으로 상면에는 Z박스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원형 로고가 가미되어 있습니다. 또한 측면은 금속 재질로 되어 있어 튼튼한 느낌을 줍니다. 후면 I/O 패널엔 USB 3.0 포트 2개, USB 2.0 포트 2개, 듀얼 기가비트 이더넷 포트 2개, 4K 60Hz를 지원하는 HDMI 포트가 4개 지원됩니다. 전면엔 USB 3.0 포트 2개, 오디오 마이크 잭, SD카드 리더기가 위치하고 있고 조텍의 상징인 원형 로고가 주황색 LED로 점등됩니다. 게이밍용 미니 PC인데도 불구하고 작고 디자인도 나름 심플하기 때문에 여러 환경에서도 충분히 어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장 궁금하실 성능입니다. 브로드웰 i5-5200U는 모바일용 CPU지만 멀티코어 성능은 데스크탑 CPU인 AMD A8-7650K와 비슷했고 싱글코어 성능은 i3-4160과 A10-1870K의 중간 정도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니 PC에 장착된 프로세서는 데스크톱의 엔트리와 퍼포먼스 중간 정도의 성능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임 테스트에는 요즘 가장 핫한 더 디비전과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 파크라이 프라이멀이 사용되었습니다. 더 디비전에서 매그너스 EN970은 평균 55프레임으로 라데온 R9 280과 비슷했고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에서는 평균 50프레임으로 지포스 GTX 960과 거의 같은 성능이었습니다. 파크라이 프라이멀은 평균 47프레임이 측정되어 지포스 GTX 760과 비슷했습니다. 3개 게임 모두 중간 옵션에 해당하는 프리셋과 1920x1080의 FHD 해상도로 테스트를 진행했고 결과적으로 평균 50프레임 정도가 측정되어서 그래픽 성능이 과하게 요구되는 특정 구간을 제외하곤 부드러운 게이밍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고사양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는 충분한 사용이죠. 성능은 좋지만 미니 PC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는 바로 발열입니다. 작은 크기로 인해 발열이 높고 따라서 쿨러 소음도 커서 게임을 할 때 헤드폰 사용이 반강제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매그너스 EN970은 발열 테스트와 소음 테스트에서 모두 인상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라이즈 오브 더 툼레이더에서 CPU가 불과 70도, 그래픽은 76도가 측정되었으며 소음 수치 역시 38dB로 아주 조용했습니다. 38dB이라고 하면 바로 와닿지 않으실 텐데 설명하자면 모니터 아래 매그너스 EN970을 두고 게임을 하더라도 작게 우웅거리는 소리만 들리는 정도입니다. 매그너스 EN970의 가격은 약 110만원 정도로 이와 비슷한 성능의 데스크탑 PC를 조립하면 그 절반 정도인 60만원이면 완성이 가능합니다. 얼핏 보면 가격대 성능비가 떨어져 보일 수 있는데 미니 PC는 작은 크기에서 오는 이점이 크고 여타 미니 PC와는 다르게 저소음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단점이라고까지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크고 거추장스러운 데스크탑 대신 작고 성능 좋은 미니 PC를 원하는 소비자라면 구매를 고려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조텍 Z박스 매그너스 EN970은 웬만한 데스크탑 PC를 넘어서는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소음까지 낮아서 굳이 헤드폰을 쓰지 않고서도 쿨링팬 소리에 방해 없이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니터 후면에 미니 PC를 설치하기 위한 배사홀이 없다는 것은 아쉬웠습니다. 배사홀이 있으면 미니 PC를 모니터 뒤에 설치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데 매그너스 EN970에는 이것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제외하면 매그너스 EN970은 폭넓은 저장장치 확장성과 높은 성능, 거기에 낮은 소음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춘 완성도 높은 게이밍 미니 PC라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K사존 센스 김현빈이었습니다.